기계는 어떻게 움직일까요? 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와이즈만에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. 이 책은 이언 그레이엄이 쓰고 스튜어트 홈스가 그렸는데요. 다은쌤은 수저만 조금 올렸습니다. 책을 열어보면 왼쪽에는 기계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역사를 소개하는 책이 있고요. 오른쪽에는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종이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. 우리 주변에 움직이는 커다란 기계도 안을 살펴보면 도르래, 기어, 크랭크 등 가장 기본적인 기계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기본적인 기계 요소 5가지와 대표적인 기계 구조물 5가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. 사람들은 처음에 왜 다리를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?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? 아니면 우리 성을 지키기 위해서? 만들기뿐만 아니라 이 기계가 나타나게 된 이야기도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9월 24일까지 진행되는 펀딩을 통해서 구매하면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만든 두 종류의 브로마이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.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?